지금 여기는 이 창원 월드컵에 이제 출전하는 선수들이 모든 대회를 출전하기 전에는 총기하고 보는 옷, 그 다음에 실체를 다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장비 검사 하는 데거든요. 네. 장비 검사나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총기하고 입는 옷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모든 시합에 필요한 장비를 여기서 다 검사해서 적격성을 판단한 다음에 적절한 것만 가지고 시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외국 주리들, 외국 그 주리들하고 국내 주리들하고 해서 지금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이 검사를 다 마치면은 이제 선수들은 가서 훈련도 하고 시합도 출전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내가 소개를 할게요. 네. 이번은 여기 장비 검사에 그 주리 체험회, 그 심판 체험회를 그 네덜란드에 오신 페럴 씨입니다. 여기 이제 모든 여기 총 책임자고, 그래서 이제 모든 판정 이런 걸 저분이 하시는 거고, 여기는 선수들이 좀, 우리 검사관이 네, 총기의 방아쇠 압력 체크를 지금 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거를 다 이제 했으면 이제 그 전산화에서 그 선수가 적합한 장비를 가졌다는 걸 지금 해주는 거고, 여기는 이제 총기가 제대로 그 아까 말씀드린 총기가 규격에 맞냐 안 맞냐 그거를 다 이제 규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규격을 지금 재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지금 이제 선수가 사용하는 그 총을 이렇게 거치하고 하는 스프링이 있거든요. 그 스프링을 강도가 너무 낮다가면 안 되니까 등급에 맞게 그 맞는 그 스프링을 맞는지 그 스프링이 너무 딱딱한 거 아닌지를 체크하는 그런 과정이 되었고요. 이쪽에서는 이제 타격복 같은 거, 타격복도 강도가 이제 딱딱한 곳은 안 되기 때문에 강도를 체크합니다. 타격복장 강도. 타격복 지금 보시는 거 같아요. 타격복. 저 옷에 강도, 너무 딱딱하면 안 되니까 강도를 이제 체크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저분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심판이고 그쪽에 이제 한국 검사관들입니다. 한국 검사관들 그래서 모든 장비들을 검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 맡아가지고 이제 검사를 이제 순서대로 하기 위해서 여기다 놓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과정 차례차례 자기 순서가 다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지금 10m에 가면 시합하니까 거기 아니, 10m요? 시합이 아니고 그 훈련을 하니까 그러면은 이게 본인들 훈련하는 거 전번에 보니까 막 찍어봤다 그러면 올려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어저께 나중에 와서 그 뭐야 또 식당 몇 가지 하셨어요? 네. 이런 것도 다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는 이제 권총 장비 검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쪽 파트는 권총을 검사하고 있고요. 이쪽 파트에서는 소총을 검사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검사한 것들은 다 심판분들인데 아주 탁월하게 다 검사를 잘 하시는 분들이 배정이 돼서 그것도 이제 배정하는 거는 이제 그 WSPS 거기에서 배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를 검사하는 검사관도 받아가지고 다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여기는 어디 한국분 아니에요? 예, 네, 여기 우리는 그 한국 그 한국분 한국 주리신데요. 예, 네. 굉장히 아주 인터뷰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잠깐만 한마디만 한번. I think I appreciate it all. Yeah, but. 지금 총기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저거를 지금 이게 허용할지 말지 그걸 이제 항의하는 거예요. 이제 패럴, 패럴 씨가 지금 이게 합당한 거에서 줄이기 지금 상의해서 허용이 안 되면은 그걸 수정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뛰고 있죠. 지금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거는 제거하고 시작해라 규격에 맞지 않는다 그런 의미거든요. 잠깐 인터뷰 하나 이름 돌려 이름 안녕하세요. 예예 예. 그래서 어디 한국에
한국인 이 대회 주리가 국제 주리가 20명인데 네. 그 중에 한국 장비 검사 주리이십니다. 네.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으셨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잘 고맙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장비 검사실이고요. 네. 모든 선수가 시합하기 전에 사전에 모든 장비를 검사받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위반되는 사람들은 다시 이제 우리가 정정을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그 똑같은 공동한 위치, 똑같은 공동한 장비를 가지고 게임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검사하는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Spoke with Marion. Thank you. 이번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장비 검사 체험맨, 주리 체험맨, 제일 이제 그러니까 제일 여기 장비 검사하는 장입니다. 총 책임자. 네. 얘들한테도 오셨고요. 네. 지금 현재 WSPS 세계 장애인 사격 연맹 쪽에서 기술 이사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에서 최고로 그렇죠. 장비 검사 자기 병사 전담 최고의 그 책임자신 네. 초기를 대할 수가 없다. 거기 한국에서는 파나마 이반 사람에 반하는데 이거 Yeah, sorry. 창원 국제 사격장에서 이렇게 경사진 곳에 여기 일체를 좀 밀어주는 봉사를 하고 계신 로타리안들이 있어서 한번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이 총기 및 실탄 이거 점검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